가수 B 씨랑 그쵸? 김태희 씨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 선생님 봤을 때 궁합이 어떤지. 나는 둘 궁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쨌든 자식 둘 낳지 않았나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연예인이든 그래도 유명하니까 저런 똑같잖아 보면 뭐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도 있고 내 루머는 루머일 뿐이지 않을까. 둘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좀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사람들 살면서 몰라 남을 씹어야 자기가 올라가나 보지. 막 진짜로다가 지금 그 말하는 떠도는 설보다는 그냥 친근감 있지 않나 자꾸 그래 몰라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소리밖에 안 해. 근데 아예 없지는 않겠지 보면 뭐 같이 뭐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두 부부 간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 보면 아직까지는 근데 내년까지는 B 씨가 조심을 해야지 보면 정지훈 씨가 내년까지는 몰라 난 이 그 어떻게 보면 구설이지 그런 게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오해하지 않고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어. 부부 간에 고비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 보면 근데 고비 넘기고 가면 두 부부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 보면 괜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.